안녕하세요. 경매대왕입니다. 오늘 12월 7일 금요일인데요.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랍니다. 아, 춥긴 춥네요.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농협에, 제가 일산 농협에 왔는데요.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경매 입찰할 물건이 있어갖고 보증금, 매각 보증금 좀 찾으러 왔어요. 제가 전에 업로드 시켰던 평택 공장, 그게 월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보증금을 찾아서 준비를 하려고 왔습니다. 그 평택공장 임장활동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시죠. 네, 정리부터 좀 할까봐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이거 여기 좀 보면 이제 여기 보증금을 보면 보증금이 최저가가 13억 600만 원으로 되니까 보증금 1억 3,063만 원 이러고 한 장으로 한번 끊어서 찾아갈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1억 3,063만 원. 3,063만 원 맞죠? 네. 한 장으로 주세요. 네. 확인 한 번만 하고 맞죠? 한번 봐주세요. 1억 3,063만 원 맞지? 1억 3,063만 원, 1억 3,063만 원 맞습니다. 자, 그럼 봉투에다가 잘 넣어서 가시죠. 이미 제가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. 경매 입찰 보증금은 입찰가의 10%가 아닌 최저가의 10%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억 3,063만 원 한 장짜리를 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저번에 임장 갔던 평택공장 월요일 날,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네요. 입찰을 해갖고 그 입찰에 대한 결과, 낙찰이 되든 낙찰이 안 되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만약에 낙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 이런 것도 한번 제작해 볼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.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